필라인 두고 지금 필라인 돌렸잖아. 네. 그러면 보통 역광은 라인을 살려주는 거라고 라인을. 네. 이쪽에서 오는 게 지금 키라이트야, 그렇지? 네. 키고 지금 카메라 쪽에서 오는 게 필라이트 왔지? 네. 그러면 역광은 어느 쪽에서 보통 주냐면 너희들이 카메라를 치면은 카메라의 맞은편 쪽에서 주잖아. 근데 키라이트 쪽은 여기 얼굴 이미 어때? 이미 지금 얼굴을 보면 이쪽 편이 어둡게 되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키라이트의 반대편 쪽에서 머리 핀다고 라이트 켜는 거야. 네. 그럼 뭐가 생겨? 인물의 요 라인에 선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지. 네. 되지? 아까는 어떻게 됐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지금 이쪽 머리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있지. 이게 강한 하이라이트가 돼. 근데 실내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사실 어때? 어려워. 비현실적. 그래서 대부분 뭐를 이용한다? 실크를 이용해서 역광도 섞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디테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이나 블루를 빼내면 화이트가 되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은하게 들어오는 클리어라고 하고 혹은 탈의실. 그래서 렌즈에 닿는, 역광을 세팅할 때는 카메라 렌즈에 닿는 빛을 반드시 끊어줘야 돼. 근데 대부분 실내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쪽이 현실적입니다. 실내에서는. 자, 주의할 점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백라이트는 카메라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